그렇게 뭐 궁금한 거는 예, 수시로 그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면 그렇죠? 그래서 손잡고 같이 와서 물어봐도 되고요. 예, 그죠? 잘못하면 누가 보면 혼나는 줄알 거예요. 그죠? 예, 세 사람이 둘러싸가지고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궁금한 거는 물어보는 게 낫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거기 내용은 이해하시겠어요? 거래 신고에 관한 거? 예? 원래 일반인들의 거래는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되는데 국가 등이 거래할 때는 국가가 신고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예. 자,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실패라는 게 있어요. 자, 시장 실패라는 건요. 거기에 보면은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요. 가격이 생산자고 소비자의 경제적 동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죠. 그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시장이 실패라는 거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기구라는 게 결국 가격 기구예요. 가격. 그러니까 시장의 균형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가 균형 있게 움직여 주는데 자동조절 기능에서 시장이 실패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시장의 균형 가격을 매개로 이게 수급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그게 예, 시장의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 뒤로 보시게 되면요. 뒤에 이런 시장 실패가 유발되는 원인이 있어요. 그죠? 예, 여기서 얘를 별표하라는 얘기는 이 원인 때문에 별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는 이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 실패를 유발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예,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게 되면요. 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요렇게 다섯 가지를 명시했어요. 그죠? 예, 근데 색깔이 틀리죠? 예.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범위를 좁혀보는 거예요. 자, 좁혀봤을 때, 위에 거세 가지 있죠? 예, 하얀색으로 들어온 애들 있죠? 얘들은 제목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들어올 때는 오지선다에 의해서 다음 중에서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제목만 물어볼 때는 얘들도 들어와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요거 노란색으로 해놨죠. 예, 노란색으로 한거 뭐냐면 단독적인 문제로 나오는 건 요거 둘이에요. 예? 따로 오지선다로 나올 수 있는 건. 그래서 올해 여러분 시험에는 얘가 따로 나온 거예요. 공공재가. 그죠? 그러니까 이 공공재가 왜 따로 나왔냐면요. 아, 경제학에서는 시장 실패 원인으로 가장 중시하는 게 공공재예요. 그죠?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외부 효과를 중시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독적인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얘가 한 7번 나왔다 그러면 얘가 올해 포함해서 3번 나온 거예요. 3번. 근데 어쨌든 단독적인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따로 정리하게 되면 얘네들을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게 필요하죠. 그럼 올해 공공재가 나왔다는 얘기는 단독적인 문제가 유발이 된다면 뭐가? 외부 효과가.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순서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올해 말고 작년 문제는 요거 제목을 물어보는 게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문제는 공공재를 출제했어요. 그죠? 그럼 그 다음 패턴에 유추할 수 있는 건 단독으로 나오면 외부 효과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올 때는요, 우리가 나름대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잘 보고 거기를 잘 대비하시면은 시험장에 가면은 유사한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는 뭐만 알면 된다? 예, 제목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제목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설명을 이렇게 들으셔도 예, 오히려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20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중간에 4번에 공공재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공공재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시는 거예요. 공공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거기 공공재 보면요. 개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경제 주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공공재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재로 취급받는 애들이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있죠.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거나 철도를 개설할 때는 다 누가? 정부가 다 했어요. 근데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도 이런 사회 간접 자본시설을 공급을 하기도 해요. 거기에 관련된 제도를 여러분들이 부동산 개발론 등에서 배우시게 돼요. 그쪽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공재가 뭐가 있냐면요. 거기 동그라미 나에 보면 치안, 소방, 국방, 교육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공재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표적인 우리가 순수 공공재가 국방하고 치안 서비스에게요. 국방하고. 그래서 이 공공재라는 것은요, 공공재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 거기 201페이지 하단에 가면요, 비경합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라고 그러냐면요, 비배제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에서 일단 중요한 건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게 일반 경제제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경제제는요, 이 성격이 있어요. 일반 재화는 경합성과 배제성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일반 재화는 시장에 어떤 상품이 공급이 되죠. 걔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야 돼요. 그죠?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소고기 아시죠? 예. 네. 소고기가 연간 시장에 공급되는 게 100톤 규모라고 가정하자고요. 이 소를 1년에 도축할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고기를 연간 무한대로 우리가 제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100톤이 공급이 됐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소비했죠.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는 이만큼은 소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해에는. 그러면 사람들은 소고기의 선호도가 높으면 공급된 양은 한정되어 있고 소비하겠다는 사람은 많아지게 되면 소고기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파동이 나올 수 있죠. 다 소고기만 먹겠다 그러면. 그러면 정부가 자, 1년 수입이 5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소고기 사 먹지 말아라. 이러면 시장이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사람 차별한다고. 그래서 정부가 그거를 조정하는 게 뭐냐면 가격을 차별화를 두는 거예요. 소고기 한 근의 가격과 돼지고기 한 근의 가격을 차별화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소득에 맞춰서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소고기를, 돼지고기 사 먹으면 돼지고기 사 먹으면서 그 소비를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육점 앞에 가서 하루 종일 소고기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러면 오후 5시쯤 돼갖고 정육점 주인이 나왔고 내가 줬어. 그래갖고 한 근 썰어주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소고기를 내가 한 근을 소비하려고 그러면 뭐를 줘야 돼요? 대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로부터 배제당하는 게 일반적인 재화인데 얘는 여기 비가 들어가잖아요. 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공공재는 시장에 생산이 돼서 공급이 되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무슨 소비가? 공동 소비가. 그러니까 소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국방하고 치안 서비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우리나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나 외국인이나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 서비스의 제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죠. 외국인들이 입국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일부가 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당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폭행을 당할 위기에 있어요. 그럼 경찰차가 왔어요. 그래갖고 신원조회를 딱 하는 거예요. 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 불행하게도 당신은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리고 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보호는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배제성에 의해서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무임승차자가. 그래서 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공공재를 시장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유도하면은 항상 과소생산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공공재의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인해서 공공재에 대한 소비의 선호도 있죠. 이걸 조사하면 항상 적은 양만 조사가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여름이 되면은 에어컨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에어컨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원 쪽에서는 학원에서 일부 되고 여러분들이 일부 돼가지고 에어컨 하나 설치하자 뭐 이렇게 이제 유도하는 거죠. 네, 그러면 소비의 선호를 조사할 거 아니에요. 에어컨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죠? 조사를 해봤더니 만약에 인원이 10명이 있어요. 근데 10명 중에서 6명은 에어컨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체질이 더위를 안 타는 체질이기 때문에 에어컨 틀면 오히려 춥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4명은 에어컨이 없으면은 여름을 이기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한 100만 원 들어가면 1인당 얼마씩 10만 원씩 부담해갖고 에어컨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선호도 조사해봤더니 6명이 싫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4명이서. 그죠? 1인당 25만 원씩 부담해갖고 여름을 놔야 되니까.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그럼 에어컨 틀죠? 틀었을 때 여기 6명만 그 바람을 못 세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도 바람은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로부터 배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보고 비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유도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지불 안 한다고요. 그냥 무슨 역할로? 무임승차자의 역할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공공재가 필요한 양이 얼마가 되느냐를 조사해 보면 항상 적은 양만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항상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개입하겠어요? 정부가. 어차피 공급하면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걷거나 기금을 조성해서 일률적으로 공급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유도하면 항상 무슨 생산? 과수생. 이걸로 문제 두번준 거예요. 첫 번째가 틀리게 과대 생산이 되고 있다. 필요한 양만큼 적정한 양이 공급되고 있다. 그래서 틀린 거겠죠. 그 다음에 공공재에 대한 공급 있죠? 공급. 예. 공급은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게 올해 시험 문제 틀린 질문인 거예요. 그죠? 공공재라는 건요, 민간에 의해서도 공급이 될수 있는 거예요. 민간에서도. 이게 충족이 되면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요건이 충족이 되면, 예, 공공재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도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공공재를 물어볼 때는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시장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는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없죠. 근데 시장의 실패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부족하거나 오히려 초과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건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과대 생산이냐 과소냐 이걸 구별해서 물어봤는데 이걸 두번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뭘 얘기한 거예요? 공공재 생산은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되는 경우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민간에서도 공급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간송미술관 얘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간송미술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게 성북동에 있어요. 서울에 성북동에 있는데, 요 간송이라는 게그 양반의 아호예요. 이 양반이 저기 일제시대 때 지금으로 치면은 백만장자예요. 양반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제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화재급 유물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있죠. 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 사재를 털어갖고 문화재를 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물이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빠져나간 걸 막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수집된 물건 중에서는 국보급 뭐 문화재도 있고 그래요. 이거를 후손들이 지금 잘 관리해서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개방해요, 일반인들에게. 그러면 가서 그 우리나라의 그 유물을, 그 문화재급 유물을 볼때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또 비용 입장료도 안 받아요, 무료로 개방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공공재는 공급이 될수 있다 없다?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시장에 보면은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죠? 혹시 저기 제주도에 가면 제주 월드컵 축구 경기장 있는 거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그 월드컵 경기장 부지를 한 사람이 기부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양반 이름을 따갖고 암흑의 경기장이라고 붙어 있어요, 서귀포시에 가면. 그죠? 네, 그래서
그 양반 꿈이 자기 살아생전에 제주도민들에게 1인당 10평씩 땅을 나눠주고 가는 게 소원이래요. 그죠? 예,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분은 애간 그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바람에 거기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옛날에 월드컵 경기도 거기서 열렸고요. 지금 제주도에 프로축구팀이 생기고. 그죠? 예,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자, 어쨌든 뭐 그렇단 얘기죠. 어쨌든 공공재의 성격은 조금은 이해를 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 포인트 정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202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요. 아, 위에서 맨 위에가 이제 나, 비, 배제성이 있고, 그러면 디귿이 있고, 그 다음에 리을이 있죠. 예, 그럼 거기 보시면 굵은 글씨로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시장 기구에 의해서는 공공재가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과소하게 생산이 되거나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예외적으로 민간에서도 공급은 될수 있다 없다. 민간에서도 공급은 될수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장 실패 원인 중에서는 이번에 이제 공공재 개념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라고 돼 있죠. 그 밑에 가면. 그 걔는 별표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외부 효과 개념을 조금 더 정리를 잘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외부 효과의 어떤 개념 정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시게 되면요. 이것도 출제해요. 외부 효과의 의의 있죠? 예, 이것도 시험에서 물어봐요. 시험에서. 예. 그래서 이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거기에 보시면 이 경제 주체에 경제 활동이 있죠? 이게 어디를 통하지 않고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의 경제적인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죠. 예. 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정의의 효과라고 그래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부의의 효과. 그죠? 예. 여기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도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고요.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는 거를 뭐라 그런다? 그걸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라는 표현은요, 어디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는 외부 효과에서 나타나는 이런 비용이나 이익이라는 게 반영이 돼 있다, 안돼 있다? 안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 경제 주체 있죠? 예,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를 가리켜요. 그죠? 그런데 이 경제 주체가는 경제 활동이 있죠. 경제 활동을 크게 세분하게 되면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3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요, 203페이지. 자, 동그라미 3번에 이렇게 해놨죠.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 말은 이해하시겠어요? 경제 활동에서 유발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생산 과정에서도 정과 뭐가 있고요. 부의 외부 효과가 있고요. 소비 과정에서도 뭐가 있다. 정과 부의 외부 효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소비 측면에서 나타나는 외부 효과는 잘안 물어봐요. 주로 어느 과정에서? 생산 과정에서. 그리고 외부 효과의 내용은 우리 교재에 실린 것 내용보다는 훨씬 많아요. 내용이. 그러면 출제자들이, 아, 내년에 만약 여름 시험에 인용을 한다면 공공재처럼 지금 안 썼던 내용도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외부 효과는 다양한 형태로 많이 출제했었어요. 그죠? 그럼 외부 효과의 성격 정도만 알아보시면 생산 과정에서 정과 부의 효과는요, 만약에 주거지가 있을 때, 주거지역 인근에 공원이 조성이 될 때가 있고요,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죠. 예,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게 생산 과정에서 나타난 개념이라고 그러면, 소비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던 게 소비 과정에서 부의 부효과 있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간접 흡연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그 담배를 사가지고 제가 담배를 피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핌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그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볼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담배 가격 안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전혀 안돼 있는. 그래서 소송이 붙는 거예요. 흡연을 통해 가지고 내가 폐암이 걸리거나 하게 되면 담배가 그 원인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담배회사에게 제기하는 경우가 가끔 언론에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인 거예요. 그러면 소비 과정에서 정의의 효과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예방접종 있죠.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왜이 겨울을 들어가기 전에 독감 예방접종 받죠? 그럼 예방접종을 받는 이유는 누구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5만 원 주고 예방접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은 여러분들에게 독감이 전염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 혜택을 봐야 안 봐요? 혜택을 보잖아요. 근데 그 혜택이 독감 예방접종하는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 안돼 있다? 전혀 안돼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야, 내가 5만 원 주고 예방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니들이 감기 걸릴 이유가 적어졌으니까 1인당 3,000원씩 내? 그럼 줘요, 안 줘요? 당연히 안 주는 거죠. 그거 달라고 그러면 어디론가 끌려가겠죠. 그죠? 이 인간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소비에 있을 때 외부 효과의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소비 과정에서는 잘안 물어보고요. 무슨 과정에서? 예, 생산 과정에서의 정과 부의 부의과의 개념 정도 알고 있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의미는 조금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 기구 밖에서 일어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는 반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독감에 따른 예방접종 가격에도 반영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외부 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는 얘가 더 강조되는 거죠. 근데 경제 논리상에서는 공공재가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요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까지만 해두셔도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이거 왜 지금 이렇게 조금 넘겨드리냐면 지금 다 해드린다고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가 뭐 아주 깔끔하게 되냐면 그렇지는 않고 모르는 용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죠? 페이지는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정리는 안 되고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해드리는 거예요. 1월 달 되면 또 해야 하네요. 이거 1월 달에 또 한다고요. 구성상 다음 달에 또 해요. 1월 달에 우리가 정책까지는 가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겨울 방학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 2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신선한 표정을 갖고 또 앉아 있겠어요. 그죠? 그때 이거 물어보면 기억 하나도 안 난다고 그런다고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그죠? 올해는 그 내년 시험에 대비해서 초반에 대비 잘 해야 돼요. 초반에 1차 합격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초반에 1차를 빨리 정리해야 우리가 2차를 갈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체 뭐이 표정하고 실제로 공부하는 거하고는 틀려가지고 참 이거 조금 있으면 남아서 공부하고 막 그래야 돼요. 네? 남아서 오전 수업 마치고 여기서 이렇게 점심 드시고 아이들이 학여거나 뭐 하원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어려가지고 그 케어하러 가는 것만 아니라고 그러면 남아서 공부하고 가야 돼요. 집에 가면 솔직히 복습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복습 얼마나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어디서 하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박한 양반에게 외조도 요구를 해야 돼요. 외조도. 노후에 편하게 살고 싶으면 내조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떨어진 다음에 그것도 하나 떨어진다고 뭐라 그런 것보다는 외조해서 한 번에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하죠. 한 번에. 왜요? 내년에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싫으세요? 합격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한 번에. 그것도 동차 합격해서. 여기 있는 인원이 다 합격한다고 그래서 결코 놀랄 일은 아닌 거예요. 그죠? 오히려 여기서 누락이 되면 그게 한뼈 아픈 거예요. 그죠?
혼자 여기서 쇼핑 못하고 저기 대전 나가야 돼.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에? 떨어지면 이 근처에서 쇼핑도 못해요. 누구 만날까 봐. 합격자 만날까 봐. 도망다닌다고 이렇게. 그죠? 잘해주길 생각하고. 자, 토지 정책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요. 아, 토지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토지에 대한 면적은 우리가 늘릴 수가 없어요. 현대 국가가 영토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전쟁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늘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현대 국가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보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거예요. 국제사회라든가 국제가 많이 발달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거는 힘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주어진 면적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중에 아 거기 보시면은 20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있죠. 거기 가시면은 정부가 이제 토지 정책을 써서 시장에 개입할 때 있죠. 예, 목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시장 실패로 발생한 부의 외부 효과의 조정과 공공재로서의 뭐를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를 뭐 하거나 조정하거나 공공재로서의 뭐를 확보하거나 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게 토지 정책에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기초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쓰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의 외부 효과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걸 써요. 지역지구제 공공재로서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이걸 운영해요.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이 공공토지 비축제도가 다른 말로 토지은행제도라고 그래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책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현재 도입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는 거예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토지를 우리는 사서 비축을 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10년을 단위로 장기적인 토지 비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요렇게 비축한 토지 있죠? 요 토지는 여기서 관리해요. 토지주택공사 있죠? 네, 여기가 전담 기관이에요. 그래서 토지은행이라는 명칭도 요 기관에서만 써요. 요 기관에서만.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공공토지 비축 있죠? 비축된 토지는 지자체별로 관리한다 그래서 틀리게 준 거예요. 지자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가 도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까 보시게 되면 주거지역 인근에 공원이 조성이 되는 게 나아요? 공장이 들어서는 게 나아요? 공원이 들어서는 게 낫잖아요. 근데 개인 소유의 토지잖아요. 자기가 자기 땅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게 공장이 들어서든 뭐 나이트클럽이 들어서든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옆집 땅 주인이. 그러니까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뭐로 도입하는 거예요? 지역지구제를. 그래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체 국토공간을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으로 조정을 해서 종별로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용도가 들어와야 되는 것을 다 일일이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부동산 공법 있죠. 그게 다 행위 규제예요. 담보 규제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조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국토공간이 한정돼 있는 거예요. 이걸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뭐다? 그게 지역지구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시험에서 인용이 되면은 뭐가 인용이 될수 있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할 때 포인트를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옆에 보시면 이 토지정책의 목표가 있고요. 그 밑에 가면 토지정책의 내용 그래서 토지 소유제도, 이용규제, 토지개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 넘겨서 210페이지에 가면 4번에 토지정책수단이라고 있죠. 예, 거기서 먼저 용도 지역 지구제 나오죠. 거기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제를 보시면 거기 의가 나와 있죠. 의 중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지역 지구제는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흔히 정부에서 채택이 되는 토지 이용 규제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 놨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 이때 박스 밑에 가면 목적 중에 첫 번째 굵은 글씨로 돼 있죠. 부의 외부 효과 제거 및 감소와 토지 이용의 모를 제거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게 그게 지역 지구제라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해놓고 자 지역지구제나 토지용 규제는 외부효과의 해결수단이 될 수 없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이 제도잖아요. 간단하게 줄 때는 그런 식으로도 출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역지구제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겨가시게 되면요. 거기 보면은 212쪽에 보면 개발권 양도제라고 있죠. 요거는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온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개발권 양도제의 의의를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돼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페이지 하나 넘기셔가지고요. 214페이지 가시면 자 박스 밑에 토지은행제도라고 있죠. 예, 거기도 별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열고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 거기 명시가 돼 있죠. 그죠? 근데 그 토지은행제도 보시게 되면요. 개념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가면 토지 비축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을 설치하고 정부의 통제 감독이 가능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유계정과 구분한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이 비축한 공공토지는 어디에서만 관리한다는 거예요. 토지주택공사에서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15페이지 가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있죠. 215페이지. 거기 가시면은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이자는 토지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역지구제를 쓰는데 얘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라는 걸 이제 묶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요 토지 비축제도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토지를 사서 뭐 하는 거예요? 비축할 거 아니에요? 비축할 때 이게 강제 수용이 아닌 거예요. 강제 수용이 아니라 뭐를 쓰냐면 이 제도를 쓰는 거예요. 토지 선매제도라고요. 예. 일정한 지역에 여기 우리가 이제 사서 비축해야 될 땅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개인 소유 땅이잖아요. 예. 근데 이 개인은 자기가 개인 간에 이렇게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래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정부나 지자체들이 이 토지를 먼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토지 선매예요. 그래서 이 토지 선매는 강제 수용이 아니라 협의 매수예요. 원래 토지 소유자하고 그래서 이게 시험에 강제 수용 이렇게 해서 틀리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매수라고요? 협의 매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용이 포인트하고 간결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은 양을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점 압축되는 걸 필요로 해요. 많은 거 싫어해요. 자꾸 줄인다고요, 이거를. 그럴 때 뭐가 중요한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중요한지는. 그래야지 답을. 그래서 이게 순서에 입각해서 그래서 토지은행 제도 다음에 토지 선매 제도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217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과 환지 방식이라고 있죠. 예,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이어서 하죠.
그거는 선생님이 증거를 내드릴 거야. 그죠? 이럴